다음에 이제 22번 가보자. 22번. 자, 22번은 x축 위에 한 점 a,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포물선에 그 두 접선이 서로 뭐냐면 수직이래요. x축의 한 점에 a, 0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를 구해야 해요. 그럼 일단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a, 0이라는 것은 저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니죠. 지금 외부점이 될 거고.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야? 서로 접선이 이제 수직이라는 얘기는 뭘 이용하겠다?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끌고 오는 게 좋겠어? 기울기 공식을 끌고 오는 게 좋겠죠. 왜? 수직이니까. 따라서 일단 기울기를 구하려면 우리 이제 기울기 공식을 써야 된다. 따라서 얘를 알고 있을 때 기울기 공식은 y는 mx 플러스 m분의 p. m이 얼마야? m분의 몰이죠. p는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근데 결국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a, 0. 맞죠? a, 0을 지난다 쓰면 돼요. a, 0. 그렇게 되면 m에 대한 자연스럽게 몇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m을 전부 다 곱해야겠죠? 2차씩이 나오더라. 따라서 m을 전부 다 곱하면 am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됐어요? 따라서 이제 뭐야? m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두 개는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걔끼리 서로 뭐래요? 수직이다 라는 것은 아, 간격의 세관계죠? m1 곱하기 m2. 얼마예요? 무슨 일? 마이너스 a분의 1. 얘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외부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기울기 공식을 들어가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맞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문제로 해결해야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이너스 4, 0에서 y제곱은 x의 두 근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PQ. 그 PQ에 뭘 구하래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맞죠? 말 그대로 뭘 구하라는 문제야? 저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맞죠? 따라서 접선을 구해서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여기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의 뭐야? 그 거리니까 그림을 살짝 그려주면 y제곱은 x는 이러한 그림이겠고요. 마이너스는 여기 이렇게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와 p, 여기와 q, 여기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됐어요? 네,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잘 봐봐. 그랬죠? 왜냐면 그러면 여기에 접점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접점을 뭐라고 잡아? 승배야? x1, y1 이라고 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 식이 두 가지가 성립한다 그랬죠? 얘가 위의 점이니까 y1의 제곱은 얼마가 돼? x1이 될 거고. 또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 y1, y는 2p. p가 지금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 2분의 1 x 플러스 x1. 얘가 몇 콤마 몇 진단다? 마이너스 4콤마 0. 여기가 0. 얘가 0.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어? 그러면 x1은 얼마예요? x1은 얼마죠? 얘가 0 된 x1은? 4가 되겠죠? 네? 저기 8분의 1 아니에요? 뭐야? 아, 여기요? 네. 아니에요? 네. p가 얼마야? 4분의 1. 몇 p야? 내 말이 맞나요? 됐지, 됐지. 그래서 x1은 4가 되겠다. x1이 4면 y1은 얼마예요? x1이 4면 y1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2랑 마이너스. 얘가 몇 콤마 몇? 4 콤마 얼마나? 2랑 4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거리는 얼마야? 4더라.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하면
뭐가 중요할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응? 얘들아 항상 성립하는 게 있어. 뭐가 성립하냐면 거꾸로 우리가 4,2에서 홈물선에서 접선을 그으면 걔가 만나는 x절편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얘기는 여기와 여기가 항상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얘는 얘가 뭐냐면 여기 좌표를 이제 얘가 x1, y1이라 그러고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x1, 콤마 무조건 0이 성립해요. 무조건. 어? 맞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제 외부점에 접선을 그을 때 x축의 절편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좌표는 거꾸로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여기다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는 구하면 돼. 이건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 짓을 할 필요도 없이 선생님 같은 경우 마사야? 4네. 이렇게 구한다고. 왜?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그냥 알아두면은 맞죠? 좀 더 구할 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어떤 거에서도 성립하겠어요? 거꾸로도죠? 거꾸로. 맞아요? 여기가 마찬가지 P가 X1, Y1에서 마찬가지 여기서 접선을 걸을 때 무슨 절편하고 만나네? Y절편하고 만나면 누구 좌표를 알아야 이게? 누구 좌표? Y좌표 얼마가 된다 무조건? 이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따라서 요거 두 개 정도는 그냥 그렇구나. 왜? 얘 식이 그렇게 될 수가 밖에 없어. 왜? 식 자체가 YY는 EP X 플러스 X1이니까 여기가 0이 되려면 이 안에가 얼마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되니 여기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된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두면 문제 푸는 되게 용이할 거고요. 요 용이한 점이 분명히 너네들한테 곧 도움을 또 줄 거다. 알았지? 이 곧 용이한 게 너네들한테 도움을 곧 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좀 더 이제 빨리 푸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팁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요건 좀 알아줬으면 해요. 알아줬으면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28번 가보자. 28번 자, 28번에 y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과 y는 x 플러스 2의 사이의 최단거리 구하래. 어떤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죠? 다들 알거야. 뭐만 구하면 돼요? 얘랑 최단거리라는 거는 우리는 얘 중에서 민수야 맞죠? 얘 중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곡선과 직선의 최단거리는 얘랑 뭐가 같은? 기울기가 같은 그러한 뭐만 찾으면 된다? 점만 찾으면 또는 그러한 접선만 찾으면 그 두 접선까지의 거리 또는 기울기가 얼마? 1인 그러한 접점부터 접선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왜 그런다 했어요? 얘를 대충 그리면 얘는 결국 y제곱을 4x-4라는 우리가 어떤 거야? 이러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마이너스이면서 잠깐 넘어가면은 잠깐만 얘가 y제곱을 4에 x-4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건데 맞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데 얘랑 뭐가 같은? 기울기가 같은 맞아? 이 점 이 거리가 항상 뭐라 그랬어? 최단거리라 그랬죠? 최단거리. 따라서 우리가 이 점을 찾든지 접선을 찾으면 된다. 따라서 뭘 찾자? 접점 찾을게요. 왜? 기울기 결과 얼마인 점만 찾으면 되니까 1인 점만 찾으면 되겠죠? 기울기가 1인 점은 그냥 모이용해서 구하는 게 편하겠어요? 미분 맞죠?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구합시다.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dy dx 분의 dy는 마이너스 4는 0이다.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인 점만 찾으면 돼? 1 됐죠? 그래서 y는 얼마가 되겠냐면 2가 되겠고 y가 2가 되면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x는 얼마가 되겠냐면 x는 2가 되겠다. 따라서 2,2와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사이의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고 d는 루트의 1 더하기 1의
2 마이너스 2 더하기 2. 그러니까 루트 2분의 2 루트 이래야 되겠다. 따라서 미적분에서도 계속 나오는 어떤 접선까지 어떤 직선까지의 직선에서의 최단거리는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냐면 기울기죠. 기울기가 같은 그러한 점을 찾아서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가 y는 2분의 1 x제곱과 x는 2분의 1 y제곱의 공통인 접선일 때 ab의 합을 구하래요. ab의 합을 구해보래요.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자. 마찬가지 얘가 무슨 말인지. 따라서 지금 수분선을 몇 개를 그릴 거냐면 두 개를 그릴 건데 하나는 y는 2분의 1 x제곱이니까 이러한 수분선하고 하나는 x는 2분의 1 y제곱이고 실제로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죠? 서로 무슨 관계? 승배? 무슨 관계? 서로 무슨 관계야? 어? 그치. 뭐?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다. 그랬을 때 y는 ax 플러스 b라는 것은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하는 접선이죠? 오케이? 그럼 뭐 어떻게 그려야겠어요? 여기 그려주세요. 여기. 이거 찾지.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라는 얘기죠? 여기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이 접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얘랑도 접하면서 얘랑도 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접선들이 몇 개씩 나와 어떤 2차 곡선에서 접하는 접선 실제로 얘는 그럼 뭐가 주어져 있는 거야? 뭐가 같은 거야? 이 얘와 얘가 뭐가 같은 거야? 점이 같은 거니? 뭐가 같은 거죠? 줄이? 기울기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떤 기울기 하나당 접선은 몇 개씩 나오는데 두 개. 아니, 포물선에서 몇 개만 나와? 하나만 나오죠. 그런데 결국 그 두 개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두 개가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 기울기가 얼마일 때, A일 때, 접선이 서로 뭐하다? 같더라. 해서 B만 구하면 되겠네. 접선 공식 두 개. 따라서 이것부터 갈까요? 그런데 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X제곱이 2Y. Y제곱은 2X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됐어요? 따라서 앞에 거는 공식이 뭐였죠? y는 ax 마이너스 a제곱 p. p가 얼마예요? p 얼마야? 2분의 1인가요? 맞죠? 2분의 1. 얘는 y는 ax 플러스 a분의 얼마 p. 2분의 1이다. 근데 결국에 두 개는 뭐한 직선? 같은 접선이 되겠죠? 서로가 같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은 2 a분의 1. 그래서 요거 날라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a세제곱 1이니까 a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로 유일하겠다.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결국에 접선은 ax 아니요 마이너스 x 이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결국엔 이제 기울기가 A로 주어져 있는 접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A인 공통접선을 구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얘는 저 이제 공식을 모르면 잘 풀기 힘들어요. 그렇죠? 공식을 모르면 좀 풀기 힘들어요. 자, 이제부터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거를 뭐에 관한 문제를 풀 거냐면 이제부터 또 뭐에 관한 문제를 풀 거다 이제? 다원 가자. 얘들아 방법은 뭐할까? 다 똑같아요. 선생님이 진짜로 너네들한테 무지막지하게 다루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다 똑같으니까 이제부터 승배야 어떻게 알아서 알아서 해. 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니 좀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 점 A,B에서의 여기 위에 점 A,B에서의 접선과 무슨 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6,0일 때 AB를 값을 구하래. 여기 여기서의 접선이 x축과의 교점이 6,0, AB의 곱을 구하라. 단 B는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뭐야?
방식은 일단 두 개 찾아야겠죠. 왜 AB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성립하는 것은 9분의 2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은 1이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위에 점에서의 접선은, 아, 9분의 AX 플러스 4분의 BY는 1이죠. 그런데 얘가 X축까지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은 몇 코마 몇을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6,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래요. 따라서 만족하는 A가 나오겠네요. A는 얼마가 돼야겠냐면 얼마 돼야지 이게? 2분의 3이니 3분의 2니? 3분의 2요? 아, A가 2분의 3인가? 2분의 3. 2분의 3이지. 됐죠? 그래서 A가 2분의 3이면 이제 이걸 어디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 좀 복잡하죠? 여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집어넣으면 9분의 4분의 9 더하기 4분의 B제곱은 1이고 얘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전부 다 얼마를 곱해요? 4를 곱하면 1 더하기 B제곱은 얼마? 4가 되겠고 그래서 B제곱은 3. 그래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지만 될 수 있는 것은 루트 3만 되겠다. 맞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위의 점과 그 다음에 접선의 공식을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A랑 B를 구했다. 맞죠? 간단하게 A랑 B를 구했다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이쪽은. 자, 37번도 또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부터 이제 좀 너무 간단한 얘기들을 할 건데, 37번은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위에 점. 1,3에서의 뭐가 나왔냐면,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뭐와 뭘 구하래? 양수 A와 B를 구하래요. 양수 A와 B를 구하래. 자, 그러면 식 마찬가지 몇 개만 만들면 되고요. 두 개만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는 얘가 위의 점이니까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9는 얼마가 되겠고 1이 되겠고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야. 뭐냐면은 공식 써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미분 기울기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뭐가 좋을까요? 미분할까 그냥 공식 써서 할까? 그냥 공식 써서 할게요 그냥. 따라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접선을 찾을 건데 어디? 여기 위의 점. 그러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뭐였냐면 A제곱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B제곱분의 3Y는 얼마? 1인데 Y는 꼴로 딱 정리했더니 그때 기울기가 얼마더라? 마이너스 2분의 1이더라. 맞죠? 정민수 씨? 정민수 씨? 어? 3y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x는 더하기 1. 그래서 y는 기울기만 좀 볼게요. 얘 역수로 곱해야겠죠? 따라서 3a제곱 그리고 b제곱의 x 더하기 1은 모시기 필요 없죠. 따라서 얘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더라. 따라서 뿔뿔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만 해보면 2b제곱은 얼마? 3a제곱이다. 따라서 얘랑 얘랑 뭘 해야 돼? 또 연립을 해야겠죠? 따라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연립방 경식을 만족하는 거를 찍어서 찾으면 가장 좋은데 할 수가 있을 거 없으면 모르겠네. 얘랑 이거죠. 자, 이거는 좀 찾기가 쉽지가 안됐죠? 먼저 연립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굳이 선생님 너희들한테 연립을 시키진 않을게요. 따라서 만족하는 A제곱이 얼마냐면 내년 찾아줄게. 먼저 연립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A제곱이 해봤더니 7이 나오고요. B제곱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42가 나오더라. 좀 계산이 그렇죠. 그래서 A제곱이 7이고요. A제곱이 7이 나오면 B제곱 아니네. 21이구나, 21. 맞나? 그렇게 맞죠? 7, 3, 21, 2. 이렇게 나오네.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선생님 계산해 준 거야. 그래서 너네들 너무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연립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이 문제는 선생님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이게 계산 자체가 좀 지저분해서. 연립했더니 얘와 얘가 나온다. 그래서 A는 루트 7, B는 루트 2분의 루트 21, 2분의 루트 41이 나오겠다. 알겠죠?
몇 개 안 남았네요. 맞죠? 자, 이번에는 39번. 이번에 그냥 볼게요, 눈으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에 꼭지점이 아닌 한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마를 H.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T. 그랬을 때 뭘 구할 거냐면 OH의 길이와 OT의 길이에 뭘 구하래요?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길이를 구하려면 누구와 누구의 좌표를 찾아야 되냐면 H좌표와 T좌표를 찾아야겠죠. 맞아요? 자, 일단 P의 점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몰아두자. A, B라고 주시다. A, B. 됐어? 야, 그러면 H좌표는 뭐야? 상인, H좌표는? H는 수선의 발이니까 뭐, 뭐? A, 0. 됐어요? 자, 그럼 T의 좌표만 구하자. 그럼 T의 좌표라는 것은 뭐야? 여기 위에 점에 접선의 공식 썼을 때 무슨 절편? X절편이 되겠죠. 자, 그래서 X절편을 구해보면 공식 집어넣을게요. 4, 아니죠. EAX 플러스 3BY는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고요. X절편이라는 것은 누가 0일 때? X가 0일 때죠. 따라서, 아니죠. Y가 0일 때죠. Y가 0. 그래서 Y가 0이면 X는 얼마가 나와? 얼마? EA분의 얼마? 6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T좌표죠. T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A분의 3, 0이 나옵니다. 됐어요? 따라서 OH 길이는 OH 길이 곱하기 OT 길이는 OH 길이가 얼마가 되겠고요? A가 되겠고요. OT 길이는 A분의 3이니까 아, 이 값은 항상 얼마로? 3으로 일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P의 좌표가 무엇이 됐든 지금처럼 이 좌표의 값에 대한 길이는 항상 일정하겠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41번은 너무 쉬워요. 진짜 넘어갈게요. 41번은 정말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됐죠? 41번은 쉬우니까 넘어갈게. 44번 최솟값 구하라는 문제다. 최솟값. 자, 위에 점은 나와있지 않고요. 그랬을 때 X1, Y1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분대 넓이의 최소를 구하여. 맞죠? 자, X1, Y1. 자, 그러면 우리가 X축, Y축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의 최소라는 거는 일단은 그러한 넓이가 무엇인지 구하려면 접선부터 구해야겠죠? 그래서 접선 구해서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을 구해야겠다. X절편, Y절편 구해야겠다. Y1, Y는 1.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X절편, Y절편. 맞아요? 따라서 X절편을 P, Y절편을 Q라고 할게. 자, 누구 절편? X절편 찾자. 얘가 0이다. 자, 그럼 얘가 0이면 방구해 봤죠. 얘가 0이면 얘가 0이야? 얘가 0이면 X는 뭐가 되겠냐면 뭐가 되겠죠? X 1분의 25가 되죠. 뭐야? X 1분의 25. 그 다음에 누가 0이면 Q는 Y절편이야? X가 0이면 Y는 Y1분의 얼마? 16이 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들 그림은 아마 이런 생각했죠? 어떤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타원이 있을 때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 여기와 여기가 만날 때 삼각형의 여기 이 넓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식이 2분의 1 곱하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X1, Y1은 지금 몇 사분면에서의 점이야? 지금은 내가 생각한 거는 1사분면이라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몇 사분면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와 얘의 길이를 항상 양수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치해야 되냐면 절대값을 치해야 된다는 거야. 절대값. 맞아요? 왜? X1과 Y1은 몇 사분면인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2분의 얘랑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이런 식이 얘는 어차피 두 개 곱이니까 X1, Y1 곱하면은 25 곱하기 여기는 8인데 5만 구하면 그럼 얘 무슨 값 구하면 최 대륙의 전체 최소가 나오겠죠? 근데 X1, Y1은 어디의 점이다? 타원이의 점. 따라서 이런 게 성립하네. 25의 X1의 제곱 더하기 16에 y1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냐면 1이 되는데 그럼 얘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다? 곱하기의 최대를 구하고 싶다. 그럼 뭐야? 더하기 곱하기의 최대는 뭘 이용해 또? 산술기 하잖아. 맞아요? 따라서 얘의 산술기였으면 2 루트에
2개 뭐? 고. 25 x1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y1의 제곱이 나오겠고, 얘를 쓰면 얘는 얼마가 나오겠냐면 2에, 5에, 여기가 8에, 1에 절대값 x1, 절대값 y1이 나오겠고, 따라서 절대값 x1, 절대값 y1의 곱에 우리가 무슨 값이 나오냐면 넘어가면 최대가 나오겠고, 따라서 얘의 최대는 얼마야? 얘의 최대는 쟤를 다 넘어가면 20인가요? 20이요.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집어내? 20을 집어내. 그 값이 우리가 만족하는 최소가 되겠다라는 거죠. 어디 어디? 5 곱하기 8이에요. 아 그러네요. 역시 선생님 일부러 틀렸는데 대단해. 자,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산술계약까지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더라. 산술계약 됐어요? 산술계약 이용해서 구하자. 자, 그러면 아마 47번도 이거와 거의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47번도 하자. 47번까지 하자. 47번 안 알려줬지만 47번까지 할게요. 그리고 47번. 자, 그 타원이 한 점 A, B에서 접선과 Y축까지의 교점을 A, 이 직선의 수직이고요. 점 P를 지난 직선과 Y축과의 교점을 B라 그럴 때 A, B 길이의 최소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이제 똑같은 문제죠, 거의.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좌표만 찾으면 되겠냐면 여기 위에 점에서의 우리가 요거랑 지금 요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수직. A, B. 그러면 여기, 여기랑 여기 찾으면 되겠죠? 자, 점 찾아서 길이의 최소를 구하래. 그럼 말 그대로 또 뭐해? 접선의 공식이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4, BY는 12가 되겠고, 이게 이 접선이죠? 요거고 L1이라 그럴게. L2는 어떻게 돼야 돼? 얘랑 기울기곱이 얼마가 되네? 마이너스이면서 얘를 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 일단은 기울기를 찾아라. 자, 얘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얘를 넘긴 다음에 뭘로 나눠주면 돼? 4B로 나누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보여요? 얘를 넘기고 4B로 나누면 마이너스 4B분의 A가 되겠네. 맞아? 넘어가.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네? A분의 4B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쓸게요. Y는 A분의 4B에 X-A 더하기 B가 되겠다. 선생님 그냥 기울기만 구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 구하자. 자, A는 0, 여기도 0 집어넣으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냐면 X에다 0을 집어넣었으니까 Y는 얼마가 되겠냐면 B분의 4. 얘도 마찬가지 누구에다 0?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착착 몇 B? 몇 B냐면? 마이너스 3B가 되겠네요. 됐죠? 왜냐면 X절편이에요. 자, 그럼 AB 길이는 말 그대로 둘 다 x절편 0이니까 얘랑 얘랑 b분의 3하고, 얘는 지금 a, b가 양수기 때문에 전체는 음수죠. 하지만 길이를 표현하려면 얘의 세를 빼야 되니까 더하기 몇 b? 3b가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얘의 최소는 마찬가지 뭘 이용해서 구하는 것 같고요. 산술계야.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다? 9. 그래서 전체는 얼마? 6이 나오겠다는 거죠. 됐나요? 6이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빠르게 할게. 50번. 자, 얘랑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각의 크기가 얼마인? 60도인 직선 구하래요. 자, 기울기가 얼마인 또? 뭐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 구하라는 거죠?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 루트 3. 그런데 얘를 전부 다 얼마로 나눠줘야 돼? 1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12로 나누면 6분의 Y제곱 1. 맞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루트 3이 접선. 공식 알죠 이제? Y는 루트 4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고, 만약에 공식 이용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Y는 뭐라고 두고? Y는
루트 3 x 플러스 k라고 한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뭐 이용해서 판별식 이용해서 k를 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식을 외우는 게 합당하다라고 그랬죠. 됐죠? 그 다음에 53번은 같은 문제를 해서 넘어갈 거고요. 53번은 좀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됐죠? 56번 몇 개 남았어? 56번.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랑 뭐 할 때? 접할 때 양수 뭘 구하래요? k를 구하래. 야, 그러면 승배야. 네. 얘를 진짜로 뭐야? x축을 얼마큼 평행 이동해? K만큼. k만큼 했더니 얘가 누구랑 접했대? 선이랑 접했대.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대입해서 판별식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어떻게 하면 뭐만 찾으면 돼? 얘랑 접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만 찾아라. 기울기 얼마인 접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것만 찾았어. 걔는 결국 얘랑 뭐하다? 같다. 맞아? 따라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 제곱 m 제곱에 플러스 b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냐면 5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2k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는데 이 만족하는 k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k는 얼마가 되겠다? 어? k는 얼마? 1 아닌가요? 맞죠? k는 1이어야겠죠. 그래서 k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중에 만족하는 k는 1만 되겠더라. 네, 59번도 뭐 아주 간단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왜? 얘랑 수직이면서 접하는 직선사의 거리는 길기가 얼마인 직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개. 길기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2. 두 접선 구해서 그 평행한 사이 거리 구하라는 거죠. 따라서 뭐 너네들이 이 정도도 못할 이유는 없고요. 62번에 타원이 한 점과 얘랑 뭐 하네? 거리의 최소를 구하래. 맞죠? 거리의 최소 구하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만 찾으면 돼요? 루트 2. 루트 2. 근데 중요한 건 루트 2인 접선이 기울기가 몇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 누구랑 가까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건 한 번쯤 구해볼 만해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루트 2인 접선을 구해보면 y는 루트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m제곱 플러스 뭔데 b제곱인데 그러니까 얘가 루트 2x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냐면 2루트 2가 나와. 그런데 나는 어떤 직선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걸 찾아야 돼. y는 루트 2x 마이너스 3과 가장 가까운 걸 찾을 거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가장 가까운 거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지. 따라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선택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두 평행한 직선사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그냥 한 점만 구하면 돼? 찾아야 돼? 가끔씩 이거 두 개 그냥 뺀 애들이 있지. 멍청 말도 안 되네. 따라서 어떻게 여기 위에 있죠? 얼마? 간단하게 0집원으로 했죠? 0집원 0, 마이너스 2 루트 2와 직선 얘를 이쁘게스 루트 2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0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게 최소 거리가 되겠다. 따라서 d는 루트에 2 더하기 1의 절대값에 2 루트 2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맞아요? 따라서 얘를 유리화만 해주면 얼마가 되겠냐면 3분의 루트 3을 위아래 곱하면 2 루트 6 마이너스 잠깐만 이게 누가 더 크지? 나오면 3이 더 크니 2루트 2가 더 크니 3이 더 크죠. 마이너스 붙여 나가겠네. 그러면 여기다 루트 3 그러니까 3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더 크니까. 그래서 여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접선을 두 개를 구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까우냐 실제로 판단은 가능해요. 왜? 우리가 이 직선에 y절편을 비교하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지만 학생들이 못 풀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끝낼게. 65번 마지막 하나만 끝내자. 65번 하나만 넣어보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65번.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타원에 외접하는 자 140도로 나누자. 9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에 y제곱을 얼마인 1인 타원에 외접하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얘 외접하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직각 2등변이 나왔다. 뭐가 떠올라야죠? 직각 2등변. 얘가 직각 2등변이에요. 얘랑 얘가 길이 같다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뭐? 각을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각이 둘 다 얼마라는 얘기야? 45도라고.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밑변이나 높이 길이 하나만 구해주면 되겠죠. 직각 2등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좌표를 알죠? 맞아요? 여기는 얼마고요? 지금 여기가 여기 마사지 여기 좌표 알아 몰라? 알죠? 3하고 얼마? 마이너스 4죠. 그 얘기는 여기나 여기 아무데나 뭐하면 하나만 구하면 길이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점이나 여기점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점은 결국에 얘랑 뭐 하는 거? 만나는 거. 또 얘는 얘랑 얘가 만나는 거니까 이 직선만 찾으면 되겠죠? 이 직선의 가장 핵심은 뭐야? 기울기가 얼마다? 45도다. 따라서 y는 기울기가 45도 1이죠? 따라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당연히 이 직선은 플러스겠죠. 야, 어디 찾을 거야? 여기 찾자 그냥. 여기 좀 더 쉬운 것 같아. x에 더 얼마 집어넣으면 돼? 3, 맞아? 그럼 3, 콤마 얼마 돼요? 8이 되겠죠. 따라서 길이는 12가 되겠고 그럼 당연히 직각 2등변이니까 여기도 12가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2 그래서 7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